자, 안녕하세요. 알량용장입니다. 이번 클러치의 마지막 얘들입니다. 예쁜 애들 많이 있고요. 선별 개체들도 있는데 선별 개체는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알량용장에서 분양한 애들 좀 변동을 둘 거예요. 자, 어떻게 둘 거냐. 일단은 민트블루 이런 애들은 그대로 가요. 근데 화이트 라임 알비노하고 알비노하고 분리를 할 거예요. 보시면 화이트 라임 애들이 많죠? 이런 애들이 알비노. 이런 애들이 그냥 일반 알비노로 35,000원으로 더 저렴하게 하향 분양가로 분양가를 하향 조정할 거고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화이트 라임 알비노요. 비교해 보시자면은 큰 애 있다. 이런 이 정도 색상 차이거든요. 꼬리 달린 애도 있다. 이 정도로 색상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 라임 알비노랑 원래 묶어서 4만원이었잖아요 근데 방문해 가신 분들이 화이트 라임 알비노를 다 채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해서 뭐 아직까지 불만을 가지신 분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불만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방문해야지만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서 따로 분류해서 분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분양을 따로 분류해서 따로 분리해서 분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알비노 보다는 35,000원 더 저렴해졌죠.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 라임 알비노는 45,000원, 5,000원 더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개체를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드렸고요. 아까 저 이상한 일 봤는데? 이상한, 노라인. 노라인은 선별 개체 존으로 가자. 자, 그리고 이제 선별 개체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네 물지 마. 이렇게 팽맨들은 빨리 분리를 안 해주면은 뭡니다, 서로. 물지 마. 나 아팠지. 괜찮아, 상처는? 괜찮은 듯 합니다. 조금 다쳤다. 이런 애들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따로 빼놓고 회복장으로 가야겠죠? 회복장으로 가자, 너는. 와, 이렇게 퀄리티 우선 일이 많습니다. 넌도 선별 개체로 가자. 자, 이렇게 다양한, 우와, 얜 진짜 퀄리티 좋다. 완전 화이트 라임. 이런 애들이 이제 35,000원으로 분양될 애들입니다. 하고 뭐 민트하고 블루는 그대로 갈 거예요. 이런 애들이 그린, 딱 봐도 그린이죠. 이런 애들이 민트, 딱 봐도 민트죠. 이런 애들이 블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분양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애들은 그대로 똑같아요. 그린 포닷은 3만원, 민트하고 블루는 묶어서 4만원 랜덤이에요. 애들은 솔직히 블루 민트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얘들은 있는 그대로 갈 거고요. 달라진 애들은 얘들밖에 없어요. 하고 이제 이쁘다. 큰 애들도 되게 많죠? 큰 애들. 자, 이제 선별 개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따로 빼놓은 애들이요. 노라인급 애들이 많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애들이죠. 왜 이런 애들이 포인트라고 하는지 다들 아시겠죠? 맞아요, 정말 귀한 애들이요. 뭐냐, 화이트 라임 퍼펙트 패털리스. 이런 애들은 진짜 돈 내고도 못 구해요. 제가 지금 재개체라고 좀 과장하는 것 같지만 이런 애들 진짜로 못 구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런 애들 진짜로 귀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애들은 선별해서 분양할 건데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일단은 화이트 라임에서 유사 노라인은 이제 85,000원에 분양을 할 거고요. 화이트 라임 퍼펙트 패털리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16만원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되게 비싸죠. 근데 솔직히 저는 얘들 한 마리도 분양 안 돼도 돼요. 왜냐, 얘들 성체되죠? 40만원 50만원에 분양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분양 안 돼도 됩니다. 제가 키워서 분양해도 되고 브리딩에 써도 돼요.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애들이니까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은 데려가지 마시길 바라고 제가 키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분양 안 가고 몇 마리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키울 수 있게끔요. 이거는 나중에 성체돼서 50만원 받고 분양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왜냐, 저도 매니아니까요. 그 와중에 선별 개체 하나 더 잡아왔다. 자, 이렇게 있고요. 얘는 솔직히 아직 꼬리가 있는데 그래도 딱 봐도 앞날이 창창하길래 얘는 선별 개체로 왔습니다. 자, 일단은 알량용장의 마지막 클러치 애들이고요. 또 얘들도 있구나. 미아코니스 토드가 들어왔습니다. 먹성이 되게 좋아요. 오자마자 귀뚜라미 한 5마리씩 먹었는데
얘는 좀 말랐네. 얘가 많이 먹었구나. 얘도 근데 먹더라고요. 둘 다 먹던 건 좋았어요. 얘들은 지금 두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얘들은 한 마리 45,000원에 분양 중인 미아코니스 토드고요. 두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알량장한테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개체 소개 영상이었는데요. 영상이 솔직히 말해서 재미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진짜 눈호강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 영상이지만, 제 애들이고 제 영상이지만 진짜 단언할 수 있어요. 애들은 진짜 눈호강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애들 딴 데서 절대 못 봐요. 자, 일단은 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똥 샀다 브라코 펭귄이에요. 얘들은 먹성이 진짜 미쳤어요. 알았어. 이제 나 3킬러 한다. 나 제가 키워본 여태까지 모든 개구리 중에, 펭귄들 중에 먹성이 제일 좋아요. 브라코 펭귄들이, 브라질리안 판타지 애들이 진짜 압도적인 먹성을 가졌기 때문에 잘 먹는 펭귄을 키우고 싶다, 그럼 이런 브라질리안 판타지 펭귄도 괜찮겠죠? 자, 일단 영상을 3킬러그램 보세요. 왜 발로 차냐? 자, 일단 영상은 마치고 이제 얘를 넣어야겠네요. 한 손으로 빼긴 어려워서. 자, 일단은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